석 교수, 날쌔. 예, 나래식당입니다. 형님, 접니다. 그래, 동서.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겠어요? 저 상현이 장인 어른이 저하고 형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답니다. 아, 그렇다면 시간을 내야지. 나도 저 사든 어른 뵙고 싶었어. 그럼 제가 형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임대료는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그 창사만 잘 되는 뭐 그런 자리 좀 없을까요? 예. 어머니한테 물어는 봐야지.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계시는지. 필요한 대로 주시겠죠. 지금 예산 따질 때예요. 아, 돈에 맞춰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뒤쪽 상가 건물 지하에 한 군데 나오는 게 있네요. 한 40평쯤 되나? 40평? 그거 딱 좋네요. 근데 그게 월세가 좀 비싸요. 아, 상관없다니까요. 월세가 빠지고 인건비가 떨어진 만큼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따져는 봐야지. 저 우선 그 장소를 한번 봅시다. 불편함은 벗어. 저 때문에 창피하시죠? 창피할 게 뭐 있어. 그럼 벗을게요. 낙하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서 저한테 점심 사시는 이유 있는 거죠? 혹시 절 또 혼내시려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 점심 먹고 백화점에 잠깐만 들리자. 아버지가 선글라스 하나 사주시겠대. 친정에 선글라스 있어요. 아버지가 사주신다고 할 때 최신 유행으로 하나 사달라고 그래. 그 선글라스 말고 다른 건 안 돼요? 눈 가리고 다니라고 사주시는 건데. 어쨌든 선글라스 못 써요. 친정 부모님이 벗어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불편해도 안대로 버텨야 해요. 그럼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필요한 걸로 사. 핸드백 사주세요. 갖고 싶은 백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참고 있는 중이었어요. 설마 명품은 아니겠지? 안 되나요? 아니다. 이왕 사주기로 한 거 네가 사고 싶은 걸로 사. 그럼 아버님 현금으로 주세요. 백이든 현금이든 어쨌든 아버님 선물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가온부모 어머니 아이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주기로 하셨어. 참, 우리 올케 언니 오빠한테 실수로 한 대 맞고 본전 뽑네요. 그래, 아버지가 바가지 썼지 뭐. 근데 바가지 쓰고도 별로 기분 나쁘진 않으시대. 돈이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더라고. 맞아요. 한 푼도 낭비하는 거 못 봤어요. 빌딩 짓는 게 목표라고 얼마나 돈에 악착을 떴는데요. 근데 지수야, 나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 그런 거 같아. 애들만 보면 아주 이뻐 죽겠어. 낳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그냥 이뻐. 미나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냥 더 내가 가지러 갈게. 지금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퇴근하고 식당으로 와.
그래 알았어. 어, 저 박스는 잊지 마라. 중요한 자료들만 들었어. 알았어. 빠뜨린 건 나중에 형이 다시 챙겨가. 엄마한테 진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그래, 이따 보자. 서운하시죠? 아니야. 형이 처가에 들어가 산다고 엄마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작은 아들도 사돈댁에 뺏기면 어떡하냐?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 거예요. 치. 나중에 너도 장인 장모 모셔야 될 상황이면 별 수 없지 뭐. 장인 장모님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용서를 빌죠. 정 안 되면 양쪽 부모님 다 모시고 살던가요? 넌 우리 무영이가 있어서 든든하다. 노래방하기엔 적당해. 월세가 비싼가 보네요. 이근처는 다 그래요. 너 내 돈 우습게 보지 마라. 형수님, 새해기 왔구나. 뭐하러 왔어? 저 이쁜 며느리 아니라는 거 알아요. 네가 한 번이라도 이쁜 짓을 한 적이 있는 줄 알아? 그 밤 남길 거니? 너 혹시 애쓰는 거 아니냐? 못 먹는 거만 입덧인 줄 알아? 잘 먹는 것도 입덧이야.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